투신 자살했습니다. 또 7차 사건의 용의자가 숨졌습니다. 경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수사 도중 경찰이 사망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. 그런데 7차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88년 9월 한 남자가 가정집에 침입해 어린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유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. 충격적인 모방 범죄였습니다. 이왕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고요. 제가 죄를 받더라도요. 제가 제 값을 치고 나와도 그 사람 명목을 빌어주고 싶습니다. 경찰의 수사망을 뚫고 살인 행각이 계속 이어지자 급기야 경찰은 현상금 3천만 원을 내걸었는데요. 우리가 화성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제 뭐 생을 마감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기도 했거든요. 검거를 해주지 못하면 그 자체로 죄인이에요, 형사는. 화성 일대의 논밭이 사라지고 도시는 변했지만 사람들은 당시 범행이 벌어진 장소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는데. 여기가 그 자리 여기가. 길이 나고 이제 변해서 그렇지. 에.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애들이 그 자리에 거리 보고만해. 1번 타자요. 그치, 예, 처음이었죠. 첫 번째 희생자는 71세 할머니였습니다. 그녀는 범인에게 성폭행 당한 후 피살됐는데요. 86 아시안 게임이 벌어져가지고 전 병력이 거리 쏠렸거든. 그렇게 그 철저한 수사를 못해도 봐야죠. 그로부터 불과 한 달 후. 사람들 이 속에 준 거 이 속에 이 속에. 이 속에. 이 새끼 그러는데. 이곳 농수로에서 또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. 어우, 세상에. 살인의 추억에서도 나온 네. 그 장면. 그 장면. 네. 그런데 용의자를 안다는 주민이 있었습니다. 옛날에 봤는데 오늘 나오는데 보니까 제 얼굴이 나오더라. 그들은 그걸 동네다 두고 살았지 뭐야. 여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 여기요 터도 여기요 여기.